확률이라는 제도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거는 거의 입시준비급이에요. 로또보다 확률 낮다. 네이버랑 뭐 쿠팡이 경쟁한다고 하지만 네이버의 가장 큰 고객이 아마 쿠팡일 거예요. 모든 걸 검색해도 맞아요. 다 쿠팡 넘어가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기업에 대해서 때리는 벌금이나 과징금 규모가 저는 너무 적다. 너무 미미했어요. 네. 그동안 그걸로 벌어들인 돈을 생각하면 돈이 얼만데 나 같아도 그러면 16억 벌금 내고 과징금 내고 말지. 그렇죠. 합리적인 과징금 규모가 나오지 않았나. 아, 이런 거 쿠팡 측에서는 1,400원 너무 과도한 것 같습니다. 아... SNL 때문에 이러는 거 정말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짜 도움이 되고 또 무척이나 재밌을 예정인 김현우 소장과 함께하는 돈 단속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함께하고요. 네, 반갑습니다. 아 경제 코너에서는 이거 안 됩니까? 누구 할 사람? 안녕하십니까. 아, 돈 얘기는 또 이분이죠. 돈이 최고입니다. 영진이 이번에 얼마 벌었어? 아, 못 벌었죠. 논현동으로 좀 가져와. 아, 돈 좀 벌게 해줘요. 어? 돈 좀 벌게 해줘. 747, 747. 747로 가야지. 네. 아, 최윤경이 성대모사 하던데. 아, 최윤경 기자 또 네. 저기 박근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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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성대모사를 네. 잘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돈 단속 시간 우리 김현우 소장님 어떤 일단 첫 번째 이슈가 되고 있는 쿠팡 이야기. 아, 얼마나 우리 생활에 관련이 있습니까? 로켓 배송 많이 쓰세요? 쿠팡 안 쓰는 사람 없잖아요. 쿠팡. 거의. 쿠팡. 네. 네. 쓰세요? 로켓 배송 하세요? 할걸요? 네. 저도 이제 기저귀 사거나 뭐 이럴 때 급하게 뭐 아기가 기저귀 뗐습니다. 근데 그거 사실 근데 아기가 없었으면 전 쿠팡을 쓰진 않았을 것 같아. 써본 적이 없었는데 아이를 낳으면 그걸 안 쓸 수는 없더라고요. 구조상. 그래요? 네.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대? 아이 키우면서 쿠팡 없을 시절에. 아 근데 이제 편의성이 매우 높아지긴 했죠. 쿠팡 덕분에. 네. 한번 이제 맛을 들이면 네. 그 로켓 배송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게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내시는 거예요? 한 달에 뭐 4,5,000원? 뭐 네네네네. 이거 내고 하는. 아, 아니 뭐 최윤경 기자한테 뭐 관심 아니요, 있으세요? 쓰세요? 이게 우리 삶에 지금 진짜로 이제 쿠팡이 로켓 배송이 아, 쿠팡은 그렇게 안 쓰기 어렵죠. 저는 안 씁니다. 네. 아, 진짜 안 써요? 네, 안 씁니다. 아예? 네, 저는 쿠팡 플레이만 이용합니다. 네. 쿠팡 플레이를 하려면 회원 가입 와우. 쿠팡 와우 아 그럼... 아닙니다. 쿠팡 플레이만 이용합니다. 아, 돈 안 들어요? 아 돈 들죠. 얼마 들어요? 확인해봐야 됩니다. 네네. 아 그럼 쿠팡은 안 씁니다. 안 씁니다. 쿠팡 네. 플레이만 네. 한다고요? 저는 네이버를 이용합니다. 아 네이버 페이로 네. 네이버 쇼핑, 쇼핑 같은 거? 그렇습니다. 아. 네이버 쇼핑. 여튼 뭐 대다수 국민들은 많이 쓰니까. 많이 네. 많이 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삶에 녹아들었는데 이번에 쿠팡이 무려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맞았습니다. 공정위로부터. 뭘 잘못했습니까?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했다. 우리가 이제 뭐 쿠팡에서 기저귀 네. 이렇게 검색을 하면 당연히 생각하는 건 쿠팡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가장 많이 팔리고 잘 팔리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뭐지 네. 그 곰곰인가 하여튼 뭐 그런 거 나오는데 곰곰 곰곰이 뭐예요? 아, 잘 안 쓰시는구나. 기저귀 쓰세요? 아니 기저귀를 써서 그런 게 아니고 무슨 상품을 검색하든 네. 쿠팡에 PB 제품이 있어요. 네. 곰곰이 아마 밀키트 종류인가 그럴 거고 탐사가 뭐 생수? 물이랑 뭐 그거 네, 탐사 생수 예.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있는데 생활용품 그렇죠. 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쿠팡은 독특한 구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 쇼핑은 네이버가 만드는 자사 PB 상품은 없잖아요. 네. 그냥 쇼핑...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쿠팡은 두 가지의 성격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업체들을 입점시켜가지고 경쟁하도록 하는 그 플랫폼의 입장과 플러스 네. 자사 상품 맞아, 혹은 있어요. 자사 자기네들이 만든 건 아니지만 요거 직접 매입해가지고 자기네가 조금 마진 붙여서 파는 그런 이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검색 순위가 나타나는 게 자사에 굉장히 큰 이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아. 그래서 진짜 뭐 거기는 없는 제품이 없어요. 뭐 디올백 검색해도 곰곰 디올백 이런 게 다 나와. 그걸 왜 검색합니까? 곰곰 디올백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냥 갖다 붙이는 거죠. 아 맞아. 그 네이버에다가 뭐 검색하면 예를 들어 돈 단속 검색하면 쿠팡 돈 단속 이래가지고 아 뭐든지 쿠팡으로 넘어가요. 뭐든지 쿠팡으로. 신기해. 네. 돈을 얼마를 쓰는 거야 도대체. 근데 클릭하면 뭐 그런 돈 단속은 당연히 없는 거고 이상하게. 내가 볼 땐 하여튼 네이버랑 뭐 쿠팡이 경쟁한다고 하지만 네이버의 가장 큰 고객이 아마 쿠팡일 거예요. 모든 걸 검색해도 다 쿠팡으로 넘어가요. 네.
심지어 뭐 인스타고 어디고 검색하면 다 쿠팡 떠요. 뭐. 아, 그러니까 이제 아이폰 14 프로를 검색하면 아이폰 14 프로 케이스 쿠팡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 맞아요. 자동으로. 어, 그런 식이에요. 아,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그 물건을 검색을 했을 때 어떤 물건을 살 것이냐에 대한 결정은 뭐 싸고 좋은 거 사고 싶잖아요. 근데 싸고 좋은 거를 만져보지도 않고 써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남들이 써본 거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네. 하고 그걸로 그렇죠. 이제 사는 거죠. 후기 리뷰, 엄청 후기, 평점. 네. 그래서 검색이 되는 1위가 뭐냐? 잘 팔린 물건이 검색이 되면 아 이게 잘 팔린 이유는 좋은 거기 때문에 남들이 써봐도 좋은 거기 때문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네. 과정 1, 2, 3위로 노출되는 이런 알고리즘 자체가 조작돼 있다. 네. 그리고 그 알고리즘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 제품에 대한 후기, 평점 이것도 조작을 했다. 그래서 소비자를 기망한 거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썼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죄송한데. 네. 그렇게 해서 기망을 했으니 문제고 일단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네. 플러스 너희들 거, 지네들, 니네들이 파는 걸 갖다가 상단에 올려놨으니 네. 공정하게 이 플랫폼 안에서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입점 업체들을 하고 상대적으로 이 업체들은 차별을 받고 네. 불이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방식으로 돈을 벌었으니 그에 대한 과징금을 내놔라라고 했는데 네. 1,400억 원이라는 네. 어마어마한 돈을 아주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작년에 쿠팡에 번 돈 다 내놔라. 아~ 라는 정도일 거. 쿠팡이 이거밖에 못 벌었다고요? 지금 한 분기당 순이익이 한 400억 원 정도 되니까 네. 이거 밖에는 아니지만 네. 그렇게 표현해도 그러니까 매출액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예, 네, 그렇죠. 아, 그게 이익을 다 못 내고 로켓 배송 같은데 이제 계속 인건비를 들여 가지고 그 정도밖에 순이익이 안 나. 흑자로 전환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오래되진 않았죠. 작년에 최초 네. 전환이었나? 저는 그렇게 작년인가 재작년은 아닐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걸 때려 맞으니 쿠팡에서도 심히 굉장히 괴롭겠죠. 근데 네. 지금 보니까 알고리즘과 평점 후기 조작 이 두 가지가 큰 네. 건데 알고리즘은 세 가지 알고리즘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걸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라 네. 자동으로 이 알고리즘에 맞춰서 1, 2, 3 순위가 나오도록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알고리즘 첫 번째가 이제 프로모션, 프로덕트 프로모션 알고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직매입한 상품이나 PB 상품을 1, 2, 3위에 고정 노출되도록 하는 쿠팡이 이제 자기네 뭐 PB 상품을 그냥 맨 위로 밀어준 거죠. 네. 줬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네. 그런 것들의 기본 검색 순위에다가 가중치를 좀 더 주고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자기네들이 판매하는 거를 먼저 띄워준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쿠팡에서 나온 반론은 뭐냐? 아니 진열일 뿐이다. 진열 부린다. 우리가 마트를 잘 가도, 보이게 놨다. 마트를 가도 마트 PB 상품 있지 않느냐. 그거는 우리가 요즘에 그 편의점 가보셨으면 편의점 PB 상품들 있어요. 맞아요. 뭐 CU 뻥튀기 뭐야 팝콘 이래가지고 그럼 딱 그 잘 보이는 눈높이에다가 그런 과자들 하고 그거 잘 팔리도록 하는 것과 뭐가 다른 것이냐.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이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서점에 가면 매대를 사잖아요. 출판사가. 그래서 베스트셀러를 만들잖아요. 인위적으로 초반에 막 엄청 많이 사들이기도 하고 잘 보이는 매대를 사가지고 거기 잘 팔리는 책인 것처럼 진열하는 것과 비슷해 보여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 서점 단속 안 하잖아. 아니 그래서 이제는 광고 매대 사는 게 완전히 이제 오픈이 됐어요. 여기가 우리가 하려면 잘 팔려서 자리. 나오는 게 아니가 아니고 이제 여기에는 그냥 광고하는 책이구나 정도에 대한 인식이 있잖아요. 네네. 지금. 아, 그리고 저도 이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다르죠. 실제 느낌. 오프라인 매장에 가면 네? 직원분들이 또 있고 네? 또 조명도 있고 네. 시선이 또 난이입니다. 네. 네. 제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핸드폰 네. 단말기 화면은 네. 또 그 제품만 또 보이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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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직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 무슨 말이죠? 이제 한 바퀴 돌면 다 제품을 볼 수 있는. 아니 어쨌든 거가. 좀 이제 시선이 좀 달라지지 않나요? 그리고 그렇죠. 사실 네네네. 그 우리가 PB 상품을 마트에서 마주치는 건 이게 잘 팔려서 거기다 놨다라고 인식하진 않고 소비자들이 많이 팔려고 여기다 갖다 놨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쿠팡에서 1, 2, 3위로 띄우는 건 이게 잘 팔리는 게 좋아서 잘 팔리는 거고 이걸 많이 팔려고 여기다 놓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기를 끌어서 그렇지. 좋은 제품이라서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렇죠. 아니면은 거기다가 이거는 우리 PB 상품이라서 그렇지. 올려놨습니다. 떠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 안 해놨다. 아. 최초에 이제 조사가 들어갈 때 그거 안 해놓고 있다가 이제 올려놓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더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셀프 리뷰.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진짜 조작이라고 진짜 조작이에요. 조작. 임직원들이. 네. 아, 왜냐하면 임직원들. 리뷰에 정말 많이 의존합니다. 그렇죠. 쿠팡 제품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성품들 있잖아요. 기저귀를 사거나 물을 사거나 이럴 때는 사실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냥 그쵸. 가격만 보면 네, 되지만 네. 하다못해 이 무슨 선캡을 사더라도 이건 안 써보고 사는 거기 때문에 계속 리뷰를 찾는단 말이에요. 리뷰가 많은지 네. 좋은 리뷰가 얼마나 되는지 네, 네. 이걸 봐야 되는데 그걸 조작했다고 하면 그 내용도 보잖아요. 네. 그 내용을 보고 옷 같은 건 특히나 아 여기 디자인이 어떻고 마감이 어떻고 이런 걸 보는데 너무 아니 그거를 직원들이 쓴 다음에 올린다고요? 네. 그러니까 난 이게 너무 짜친 거예요. 그런 거는 블라인드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다 올리고 있어? 네. 이게 웃긴 거 아닙니까? 좀 약간 웃깁니다. 네. 근데 그 이게 왜 이렇게 임직원이 썼냐면 지금은 쿠팡 체험단이라는 거 혹시 해보셨어요? 쿠팡 체험단? 체험단이요? 어떤 체험도 네. 하지 않습니다. 아, 쿠팡 체험단이라고 해서 이제 리뷰를 보면 네, 엄청나게 길게 쓴 거 있어요. 아~ 네, 아~ 그럼 보태 밑에 보면 쿠팡 체험단이 쓴 아~ 후기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뭐 좀 서비스 주고 포인트 주고 그렇죠. 공짜로 받아가지고 그거에 네. 대한 리뷰를 쓰는 건데 네. 공짜로 받았으니 좋은 쪽으로 쓸 수밖에 네. 없겠지만 자세하게 써 있으니까 참고는 된단 말이죠. 네. 참고는 되는데 네. 이런 제품들도 자사 매입 상품, 직매입 상품, PB 상품도 쿠팡 체험단을 처음에 모집하려고 그랬는데 많이 안 팔린 상품이다 보니까 체험단 모집이 어려웠던 거다. 그래서 누군가는 후기를 써야 되는데 임직원을 시켜서 가급적이면 좋은 쪽으로 하도록 써라라고 해가지고 후기를 써놓은 건데 그 이 임직원이 쓴 거다. 임직원 후기다라고 밝혀놓으면 상관없는데 그 전까지는 그런 걸 전혀 안 밝혀놨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이거 밝히라고 하나요? 지금 2001년, 2021년 6월 이후에 쓴 것들은 뭐 그런 내용들을 다 썼다고 해요. 썼다고 하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진짜 소비자가 쓴 거라고 착각을 했는데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실제로 공정위에서도 그건 잘못된 거다. 잘못된 겁니다. 거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제 쿠팡 입장에서 얘기하면 마트에서도 직원이 사과 이렇게 먹으면서 네.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렇죠. 어때 이리? 그건 우리가 직원인 줄 알잖아요. 알잖아요. 아. 그리고 팔기 위한 사람이 파는 사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네. 것과 써본 사람이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옆에 카트 끌고 가는 사람이 저거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라고 하면 직원이었어. 신뢰도가 확 올라가지고. 직원이 아니라 손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직원이다. 그럼 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왜냐면 요새는 블로그 리뷰도 보면 제품을 제공받아서 뭐 썼습니다. 뒷광고하지 못하게 이렇게 다 하게 되어 있고 유료 광고. 심지어 이제 무슨 사이트 광고 같은 것도 앞에 맨 앞에 뜨는 건 다 광고라고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감안하고 보는데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 놓으면. 그래서 공정위에서는 이거 잘못됐으니까 그에 대한 과징금 세게 매기고 그다음에 검찰 고발까지 하겠다. 해야지. 라고 검찰. 세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쿠팡 측에서는 이게 4월에 나온 보도자료만 하더라도 그런 적 없다. 발뺌했군요. 발뺌을 했어요. 약간 좀 괘씸죄도 먹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는 뉘앙스는 아닌데 약간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하기는 했습니다. 쿠팡 측에서도 그게 그랬나 표시는 했습니다. 했는데 조그맣게 했을 뿐이다. 뭐 약간의 그런 식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바로 보도자료에 나온 게 일단 우리는 그 제품을 사기 위해서 큰 돈을 들였다. 수십조 원을 들여서 그건 당연한 거죠. 수십조 원을 들여서 제품을 갖다 놔서 우리가 구축한 서비스가 로켓 배송, 뭐 쿠팡 배송이나 그다음에 뭐 무료 반품 이런 네. 서비스들을 구축하는데 굉장히 큰 돈을 들여가지고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것이다. 누가 물어봤나? 그러니까 그렇게 차별화된 시스템을 갖춰놨고 그런 차별화된 네. 시스템을 갖춰놓기 위해 산 그런 상품들을 추천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로켓 배송이라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큰 돈을 들였는데 그 로켓 배송이 적용되는 상품들을 상단에 올리는 거 우리 상품이지만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리뷰에 거짓말했냐고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아니 그럼 로켓 전용 그 로켓 배송 전용 판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긴 하죠. 근데 우리가 그 네. 이제 체크하면 로켓 배송이 따로 뜨기는 해요. 네네네네. 근데 그렇게 해서도 위에 1, 2, 3, 4, 5 뭐 판매자 배송, 직배송 뭐 이런 거 뜨는데 공교롭게도 로켓 배송이 늘 위에 뜨는 건 그게 그냥 로켓 배송이기 때문에 위에 띄었습니다 라고 하면 문제 없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잘 팔리기 때문에 후기도 좋기 때문에 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공정위가 이런 상품 추천행위 전부 금지하면 우리는 앞으로 이제 로켓 뭐 배송 안 한다 못한다 전국민 무료 배송 이런 거 약속한 것도 못하고 투자 여기 한 3조에서 뭐 이렇게 22조 원 뭐 투자해가지고 뭐 네. 물류센터 만들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못하게 됩니다. 하지마. 그런 거예요 딱. 근데 약간 안 하면 불편하긴 해요. 뉘앙스가 그거예요. 그렇게 돼요. 네,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겠죠, 로켓 배송을 하는데 네. 이렇게 공정위가 이런 거 가지고 못하게 하고 그러면은
로켓 배송 시스템 자체가 없어질 수 있고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으면 있습니다. 그건 협박 아닙니까? 네, 지금 소비자를 이제 불모리 협박을 제가 하는 거죠. 들리기에 요 로켓 배송 얼마예요 지금 하려면? 뭐 4,000원 8,000원 아닙니까 지금? 몰라요. 지금 로켓 배송 아 가격 와우 와우 클럽 네네네네. 그거 한 7,8,000원 해요. 그렇죠. 네. 근데 8,000원이면은 네. 사실은 이제는 그 더 이상 어떤 이점이 아닙니다.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이상민 씨. 네. SNL 좀 이따 저기 공채 뜬대요. 잘 생각. 죄송합니다. 네. 아, 네이버 이런 업체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쿠팡은 지금 이게 대안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 쿠팡밖에 네. 없잖아요. 로켓 아 근데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유통시장을 잡으려고 모든 네. 업체들이 뛰어든 건데 예를 들면 배민 같으면 그 유통망을 가지고 지금 신선식품까지 넘어가고 네. 결과적으로는 모든 제품을 다 거기서 팔고 싶다. 그리고 옛날에 무슨 뭐 컬리 같으면 거기는 진짜 신선식품으로 시작했는데 화장품을 비롯해서 네네네. 모든 제품을 우리가 팔고 싶다. 네. SS 습닷컴도 우리가 이제 뭐 마트로 시작했는데 아무튼 이것저것 다 팔아서 우리가 유통망 장악하고 싶다. 지금 모두 그런 생각으로 여기 뛰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은 심한데 우리 다 5,000만밖에 안 되잖아요. 국민이. 같은 유통 그 구조를 가지고 같은 소비자를 가지고 계속 싸우다가 지금 약간 출혈 경쟁을 하는 측면도 그래.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아, 죄송합니다. 4,900원이라고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버했습니다. 아니 근데 네. 얼마 전에 올렸던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올린 게 아직 적용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언제부터 야. 올리겠다. 그것도 말이 많았어요. 네. 올리는 거 뭐 동의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 뭐 철회를 못 하고 해 가지고. 네. 하여튼 저는 아니 근데 쿠팡이 저는 네. 이제 뭐 어마어마한 혁신을 가져왔죠. 네. 뭐 당일 혹은 뭐 이게 이길 배송, 뭐 새벽 그죠. 배송 이런 것들을 갖고 왔는데 이게 엄청난 기술력으로 뭔가를 만들었다. 아. 이거는 아니지 않나. 그렇죠.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사실 문제인 돈으로 거죠. 밀어붙인 거죠. 네. 그래서 나는 만약에 쿠팡이 이 자리에서 난 나가겠다, 이거 새벽 배송 못 하겠다 한다면 그 자리는 얼마든지 또 대체 다른 가능하다. 네, 배민이 난 얼마든지 될 수 있을 거라고 아. 보고 네이버 쇼핑도 여긴 약간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얼마든지 그 JTBC도 할 수 있다. 우리가요. 새벽에 저희가 직원들 아. 다 내보냈어. 에이, 다 같이 배송합니까? 뛰어들어요. 아. 오늘 최유경 기자님 왜 안 나오셨어요? 아, 오늘 새벽 배송이라. 오늘 상암동 1단지부터 8단지까지 배송 나가고 개인적으로는 아. 저는 국내 기업이 네. 아 빨리 좀 경쟁 체제로 좀 네. 이제 회복을 좀 했으면 좋겠다. 배달의 민족도 해외 기업입니다. 쿠팡도 뭐 저기 쿠팡도 해외 기업이죠. 미국에 상장입니다. 네이버가 빨리 경쟁 체제로 사실 쿠팡이 오픈마켓을 네. 거의 다 잡아먹었다가 상급 체제로 가야 되는 거죠. 거의 장악을 해서 이제 사실은 네. 비용을 좀 높이고 하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철퇴를 맞은 그런 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실 쿠팡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소비자 기망이고 뭐 배신감 느끼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 쿠팡에 입점하는 그 업체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 뛰어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밖에 없거든요, 사실. 우리도 생수 팔아요. 근데 똑같은 제품이야. 직접 제조해서 만든 거 아니면. 그 결국은 유통업자들인데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10원이라도 싸야 되잖아요. 아. 그 노력하려고 남들은 8,990원에 파는 거 8,970원입니다. 6개 사면은 개당 8,950원에 들면 이 경쟁을 막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야, 우리 경쟁은 무의미해. 지들이 그냥 상단에 노출시켜놓고 지들 거 제일 잘 팔린다고 해버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결국은 그 피해도 굉장히 큰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쿠팡 측에서는 자기네 그 차별화된 시스템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구조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거를 이제 공정위가 보기에는 불공정 거래다라고 네. 보는 거고 해외에서도 뭐 아마존도 그렇게 자기네 상품들을 먼저 상단에 띄워놓는 뭐 그런 것들을 고지하지 않았다 네네네. 이런 것들 때문에 시정 명령 받기도 했고요. 실제로 그거 같아요. 이게 이거는 광고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네. 걸르고 어느 정도는 클릭하잖아요. 근데 아.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사 쇼핑몰이고 모든 제품이 다 그냥 쿠팡이 매입해갖고 다 파는 거야. 그러면 뭘 올리든 상관없지. 그렇죠. 네. 뭘 올리든. 근데 오픈마켓으로서 여러 그렇죠. 업체들이 입점해서 각자 경쟁을 하는데 이제 네. 자신들이 일종의 운동장도 마련했으면서 직접 플레이어로 뛰면서 제일 유리한 자리에서 한다는 그러니까 거는 내가 심판 보고 내가 스트라이크하고 불리할 것 같으면 삑 불고 나한테 페널티킥 주고 야 내가 차고 이걸 다 해버리면 최선을 다하네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딱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라고 해버리면 그건 최선이 아니다. 아 근데 제가 쿠팡 측을 변호하는 건 아닙니다. 네. 변호하는 건 아니지만 변호도 돼요. 괜찮아요. 예. 아 서정욱이 아닙니다. 그 1,400억은 네. 아 정말 좀 센 것 같습니다. 좀 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이 산출 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뭐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서 네. 그 이것도 쿠팡도 좀 당황스러운 거죠. 과거에 이제 비슷한
불공정 사례나 네. 거래 행위를 봤을 때 굉장히 큰 규모로 맞은 거니까 그래서 항소하겠다. 아, 이거는 그리고 우리 투자도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가 기업에 대해서 때리는 벌금이나 과징금 규모가 저는 너무 적다. 너무 미미했어요. 네. 그 뭐 예를 들어 무슨 금융권에 어디 무슨 은행이나 이런 데들도 뭐 크게 잘못했어. 근데 그냥 과징금이라고 하는 게 뭐 16억 뭐 이렇게 나와. 네. 그동안 그걸로 벌어들인 돈을 벌어들인 생각하면 돈이 얼마인데 나 같아도 그러면 16억 벌금 내고 과징금 내고 말지. 그렇죠. 부당 이득으로 취득한 건 다 환수하고 추가적으로 벌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 너희 잘못했어 임마 해놓고 그러면 차라리 안 걸리면 좋은 거고 걸려도 요만큼이면 당연히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요번에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합리적인 과징금 규모가 나오지 않았나. 앞으로 이런 거는 난 더 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 저도 그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또 쿠팡 측에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쿠팡 측에서는 1,400억 너무 과도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런 전례가 없고 SNL 전화 옵니까? SNL 때문에 이러는 거 정말 아닙니다. 네. SNL이 뭐 벼슬입니까? 네, 벼슬입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과징금 또 네이버에 검색하면 쿠팡 곰곰 과징금 뭐 이런 거 나올 거야. 아, 로켓 배송 과징금. 네, 과징금 로켓 배송.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쿠팡 관련된 이슈 저희가 한번 살펴봤. 네. 여러분이 워낙 많이 쓰신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네.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온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 모든 이들의 꿈. 네. 내 집 마련의 꿈. 아, 내 집 마련의 꿈. 한숨이 너무 깊은 거 아닙니까? 아, 들렸나요? 네. 네. 지금 이상민 크리에이터님이 이제 네.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계신. 이제 준비만 지금 있습니다. 네, 네. 중요한 뉴스입니다. 이거 청약통장의 금액 이제 변화가 크게 두 가지가 생겨요. 네. 일단은 납입 한도가 올라갑니다. 아, 이거 좀 지금 10만 원. 네. 네. 매달 10만 원. 매달 10만 원이 최대 인정 금액이에요. 상한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라는 걸 가입을 하면 한 달에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자동 이체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0만 원을 넣든 2만 원을 넣든 그럼 누가 더 유리한 거냐? 나중에 아파트 청약을 받을 때. 네. 그럴 때 주택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나라에는 공공주택이라는 게 있고 예전에 네. 주공아파트, 네. 뭐 SH에서 만든 LH만 네, 그런 그런 공공주택이 있고 휴먼시아, 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휴먼시아도 안 써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공공주택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각인하는 것 같아서 어차피 LH 직원들이 가가지고 짓는 거 아니잖아요. 아. 건설사 따로, 건설사들 따로 아니니까. 민간 건설사들 넣어줍니다. 네, 불러줘요. 아. 그래서 민간 건설사 이름 붙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어지고 나서는 이게 나중에 이게 뭐 주공에서 만든 거야? 몰라요. 아, 그냥 섞어버립니까? 네. 그냥 그 안에서?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닌 게 공공택지도 아니고 민간택지에서 민간인들이 돈을 들여서 민간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들을 민영아파트라고 해요. 근데 이런 공공이 건설하는 아파트들은 장점이 일단 중간에 누가 끼니까 뭐 하자라든가 이런 것들 꼼꼼하게 검수가 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쌉니다. 공공택지에다가 공공이 돈을 들여서 사니까. 잠깐만 여기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그러네요. 같아서. 그러네요. 이거 녹화 아니냐는 의혹이 네. 제기되고 아. 있습니다. 왜요? 왜지? 왜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댓글에 반응을 안 해줘서 그런가? 아, 아니, 그렇다면 여기 저기 뭐야 슈퍼챗 안 쓰면 반응 안 한다. 그건 그렇습니다. 네네네. 자, 슈퍼챗을 쏴요 여기,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못 보는 여기 커다란 화면이 있거든요. 이 화면에 슈퍼챗 없으면 반응하지 마. 농담입니다. 아, 그걸 또 읽으셨네요. 네네. 아 정프로 머리 보면 라이브 맞다고. 자 그렇게 머리 또 바꿔드리죠. 라이브 맞죠? 네. 라이브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25만 원으로 네네. 올라갑니까? 네.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공공주택에서 당첨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할 때 납입금액이 많은 사람 네.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에 그래요. 그러면 납입금액이 많으면 나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씩 낼래? 그렇다고 하더라도 10만 원만 인정이 돼요. 네.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에 1200 낸 사람과 한 달에 10만 원씩 120 낸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부자면 뭐 더 기회 더 주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매달 10만 원씩 오랜 기간 낸 사람이 청약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 아. 높아지는데 그 기준이 10만 원이었는데 그걸 이제 25만 원으로 아. 2.5배로 올리겠다. 어쨌든 아. 1등 왜 올리는 거예요, 갑자기? 25만 원씩은 내야 된다 계속. 그렇죠. 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왜 해야 되냐? 솔직히 말하자면 주택 도시 기금이 부족해서. 아, 바로 그거예요. 내가 생각했는데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하길래 아니, 지금? 아 이거. 아 근데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사람들이 안 드는 거예요. 아니, 국민이 네. 우습습니까? 아니. 국민이 뭐가 사퇴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는 이건 저는... 누군가의 책임이나 누군가의 네. 잘못이 아니라 네. 주택 도시 기금 우리가 청약통장에 납입한 그 돈은 어디로 가냐 하면 주택 도시 기금이라는 곳에 쌓입니다. 아. 나라의
마치 세금처럼 쌓여요. 그래서 이 돈은 뭐에 쓰이냐? 네. 그냥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 사업. 사실 뭐 집을 지으려면 뭐 택지도 매입해도 그런거나 아니면 우리 전세자금 대출 네. 뭐 이런 거 받을 때 저리로 받잖아요. 네. 그거 이제 거의 다 나라 돈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택도시기금에서. 네. 근데 이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거 청약통장을 납입해가지고 쌓이는 이 돈은 사실 부동산 경기를 좀 타긴 탑니다. 부동산 경기가 막 뜨거우면 청약통장도 안 하던 사람들도 막 가입해요. 아. 그래서 금액이 막 올라가요. 그래서 옛날에 일시금으로 내도 똑같이 조건 되고 민영주택 같은 민영주택. 건 그렇게 했었잖아요. 네, 지금도 아. 그래요. 근데 공공주택은 일시금으로 내도 뭐 필요 없거든요. 근데 주택시장이 뜨거우면 야, 민영주택이라도 청약 받아야지 네. 한 번에 300만 원, 500만 원 빡빡 낼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2019년에 여기에 쌓인 돈이 72조 원이었어요. 매년 한 10조 넘게 늘어났는데 2022년에 들어서 갑자기 한 1조 원 가까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쫙 오르던 게 툭 꺾인 거예요. 그 꺾인 이유는 뭐냐면 주택 경기도 안 좋아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가입할 사람이 없는 거. 이제 저출생 문제 심각하잖아요. 심각하죠. 네. 신규 회원이 없어요. 네. 여기 들어오려면 대한민국 국민은 1인 1계좌인데 이거는 네. 뭐 두 개를 가입할 수도 없는 거고 많은 돈 납입해봐도 의미 없고 그러다 보면 그런 와중에 이제 사람들도 집을 사면 이거 깨고 네. 필요가 없고 네. 그다음에 돈이 필요한 사람들도 일부 깨기도 해요. 이건 자연 감소분이 있어요. 최근에도 많이 깼잖아요. 또 그 뉴스가 지금 네.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청약통장 가입자 수 줄어 이제 돈 없어서 청약통장 깨 청약통장 필요 없나 이딴 네, 뉴스가 뭐, 나왔는데 네, 네. 저는 그 뉴스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게 원래 청약통장은 깨는 사람 있고 가입하는 사람 있고 그래서 자연 감소분이 있었습니다. 아 원래 있었습니까? 네. 근데 기존까지는 가입하는 사람들이 계속 많았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로 유지가 됐는데 네. 자연 감소분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플러스 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걸 두고 이제 사람들이 청약통장 깬다 필요 없어서 깬다 그럼 그거 기사를 잘못 해석하신 분들은 아 청약통장은 이제 청약시장에서 필요 없나 나도 깰까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건 갖고 계셔야 돼요. 아하. 갖고 아니, 계셔야 되는데 근데 청약으로 집을 네. 산다는 생각은 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따 팁을 드릴게요. 청약 잘 되는 팁. 아,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 전체적으로 네. 정치 경제를 좀 조망할 수 있는 사람들 좀 위에서 잘 보는 사람만이 아마 볼 수 있는 잠시만요. 이상현님. 네. 아이씨. 김현우 소장님 항상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해요. 네. 뭔데 갑자기 일하겠어요? 만 원을 또 모든 아무리 중요한 얘기를 해도 끊고 갈 수 있는 게 슈퍼챗입니다. 그렇죠. 네. 물론 네. 일주일 내내 고생한 최윤경 나는 뭐가 됩니까? 아니 금요일 잠깐 나가고 이거 좀 네. 떠들고 가는데 네. 그게 바로 팬이 네. 있는지 없는지의 네. 차이 아닐까요? 아 그리고 참 무슨 말씀을 드려요? 슈퍼챗은 한도가 없는데요. 네. 지금 국회에서 이건 진짜 이 정영진이니까 아마 이건 네. 아마 들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국회에서 뭐가 추진되고 있느냐? 네. 전세 사기 특별법이 거의 지금 이제 뭐 야당 그쵸? 주도로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국회가 일을 합니까 지금? 네. 그래서 통과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네. 거기서 일단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 먼저 선 구제하고 나중에 이제 그 집주인들한테 좀 받겠다는 건데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 빵꾸가 나잖아요, 돈이. 그렇죠. 그 돈을 어디서 채울 거냐면 바로 이 주택 도시기금. 도시기금에서 채운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냈던 근데 이 주택 청약 이게 이제 많이 좀 금액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진 거죠. 많이 필요해지죠. 네. 재원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주택도시기금의 모든 재원이 이거는 아니에요. 네. 부채 다른 곳에 빌려준 돈, 빌려온 돈도 있고 한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청약통장은 한번 가입하면 웬만하면 안 깨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이죠. 재무제표 맞아요. 보고 이게 네. 회계보고서상에 보면 단기 차입 금액, 그러니까 단기 부채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마통 잠깐 뚫은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그렇게 단기 차입 부채로 잡혀 있는데 사실은 10년 넣고 20년 넣고 늘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자도 굉장히 싼 주택도시기금 입장에서는 이자 조금만 줘도 되는 대출이에요. 얼마나 꿀 같고 달콤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걸 이제 가입할 사람들이 줄고 있어. 기금이 줄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많이 납입하도록 하자. 하려면 이렇게 인정금액 늘리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청약제도가 생긴 게 41년, 42년 전인데 네. 그때부터 10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물가 상승 감안하면 진작 올랐어야 되는데 안 오르고 있다가 지금 이제 빵 뛰어오른 거죠. 이게 이제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10만 원씩 넣던 분들이 25만 원을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남들한테 뒤처지죠. 그렇죠. 돈 좀 있으신 분들이 25씩 넣기 시작하면
나는 더 오래전에 보는데 이분들이 아, 나를 역전할 수가 있는 거죠. 점유가 떨어지니까. 네. 근데 청약통장은 보통 집에 보면 무주택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부부 모두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애들도 하나 만들어주는 경우 있고 네. 10만 원씩 30만 원 넣는 거 약간 뭐 큰 돈,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넣을 수 있어. 다른 거 줄여도 네. 할 수 있는데 이걸 2.5배 올린다? 30만 원이면 되는 걸 75만 원을 내야 된다라는 건 이제 판단이 어려워지는 거죠. 이걸 과연 낼 만한 게 가치가 있냐. 그거 문제도 있고. 그러면 이게 10만 원, 뭐 20만 원도 아니고 30만 원도 아니고 왜 25만 원이냐. 정부 설명은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로 누리게끔 만들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해요. 저 이거 되게 이상했거든요. 뭐냐면 올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그 소득공제 가 있어요. 네. 청약통장을 납입하는 무주택자는 청약통장 납입금액의 최대 300만 원에 대해서 40% 소득공제를 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250만 원이었어요. 250만 원 납입하면 풀이에요. 거의 더 이상 납입하면 뭐 소득공제 받을 것도 없고 연간. 그럼 한 달에 20몇만 원이잖아요. 근데 청약통장은 20몇만 원 넣을 필요가 없죠. 10만 원까지면 네. 맥시멈이니까. 네. 근데 이게 세법이 바뀝니다. 올해 300만 원으로. 한 달에 25만 원? 이렇게, 아니 10만 원까지만 내면 되는데 이거 세제 혜택 늘려봐야 실익 하나도 없어요. 더 내지 않으면 더 낼 이유가 이것 때문에 더 낼 이유는 없는데 세법 개정 되면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네. 거기에 맞춰서 이것도 25를 올린 거예요. 아. 25 곱하기 12는 딱 30이에요. 네, 그래서 네. 아다리가 딱딱 맞죠. 아, 딱딱 맞죠. 그러니까 이걸 고려했다는 건데 25 곱하기 12 하면 300이라고. 300. 네네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 아 요즘 야학하시나요? 네. 아, 정확하게 맞췄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네. 이제 청약통장을 25씩 넣어야 되냐. 아. 이게 문제는 10만 원씩 넣다가 나중에 돈 생기면 그래 지난번에 못 넣었던 10만 원밖에 못 넣었던 거 15만 원 얹어가지고 더 내야지. 이게 안 됩니다. 네. 한번 넣으면 봉인이에요. 그러니까 안 내거나 아니면 이를 악물고 25만 원을 내거나 이런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근데 내도 네. 사실은 이 확률이 정말 그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예전 걸 찾아보니까 네. 283대 1. 뭐가요? 아, 이 공공주택이 그 되는 확률이 네. 645대 1이라고 합니다. 높은 확률이라고 한다면 네. 이거 뭐 되는 겁니까? 서울에서 뜨거울 때는 세 자릿수 경쟁률은 무조건이 100대 1 경쟁률 무조건 이상한 갑니다. 아니 이거 뭐 슈퍼스타 K입니까? 오늘 거기보다 더 빡세죠? 문제 제기하는 거에 있어서 네, 핀트가 네.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나사 좀 조이고 가겠습니다. 아, 네네. 화는 내는데 화의 방향이 예, 나사 좀 조이고 가겠습니다.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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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졌습니다. 아 좋습니다. 부정 선거는 안 됩니다. 네. 아, 네. 아 근데 저는 진짜 저는 청약통장은 진짜 네. 만약에 제 동생이나 후배들이 한다고 하면 네. 이거 할 생각 하지 말고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신혼부부 특례대출이라든지 아, 신생아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면 집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 제가 되게 큰 배신을 가졌던 게 10만 원씩 되게 열심히 넣었거든요. 네. 남들이 하는 거 다 하잖아요. 제가 근데 막상 이제 결혼해서 집을 하려고 봤더니 뭐 순위 자체가 안 나와요. 점수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았더니 무주택 기간이 0년인 거예요. 그게 아, 그러니까 이제 세대 분리를 해놔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 집을 안 나와 있으면 그것도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약통장이 완전히 그냥 탈탈탈 무용지물이었던 아,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돈 모으는 통장 아닙니까? 그냥? 근데 아니에요. 그러기엔 또 이자는 이자가 되게 낮아요. 없어. 네, 그냥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청약통장은 청약이라는 제도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거는 거의 입시준비급이에요. 청약 제도를 모르면 네. 가능성 제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존경해요. 전 진짜로. 전 말씀드리는 게 로또보다 확률 낮다. 청약은. 왜냐하면 로또는 814만 분의 1의 확률이라도 있어요. 1등 되려면. 근데 청약은요. 그 제도를 자세히 살펴봐서 내가 그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0%예요. 0%.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까 지금 기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네. 무주택 기간이 0년이면 0년이었어요. 네. 경쟁률 2대1이어도 안 돼요. 아. 될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건 이제 가능성이 제로인 거죠. 네. 그런 분들은 빨리 포기하고 청약 시장을 탈출해야 되는데 아. 그냥 청약이 되기 위해서 집을 안 사요. 아니 게임 확률 게임 이거보다 낮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에. 이건 좀 만점 받으려면 일단 뭐 부모님 정도 부양해야 되고 모시고 네. 네. 이제 한 셋이 있어야 되고 있어야 네. 되고 무주택으로 한 15년? 아, 그래도 한 꽤 긴 시간 있어야 되죠. 그게 이제 뭐 민영주택하고 국민주택하는 그거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네. 잠깐 이것만 마지막으로 정리하고요. 네. 청약통장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과거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통장 청약 예금 부금 따로 있었고 아, 네. 그다음에 청약 저축 따로 있었는데 이게 그냥 이대로만 유지만 되고 지금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갈아타게끔 가능해집니다. 다만 갈아탈 때도 기존 거 해지하고 가입하는 거예요. 근데 해지하고 가입하면 지금은 해지하고 가입하면 이제부터 신규 가입
올해부터 1년 그리고 올해부터 10만 원 이렇게 인정됐는데 해지하고 재가입하더라도 그 돈을 다시 납입을 하면 과거 걸 인정해 주겠다. 민영주택 부금 이거 부은 거 인정해 줄게. 그거예요. 근데 이걸 또 왜 하느냐 하면 청약 예금 부금, 그러니까 민영주택용 통장으로 부은 이 돈들은 어디 들어갔냐면 주택도시기금이 아니라 은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불리는 돈이에요. 근데 이걸 끌어오고 싶은 거죠. 주택도시기금. 그래서 그거 깨고 얘네 돈 없으니까 그냥 끌어오는 맞아. 거 아닙니까? 그냥 그거에서 그러면 안 좋냐? 청약 예금 부금 가입자들은 깨고 다시 이렇게 전환하시면 됩니다. 이거 시행됐을 때. 그러나 청약 저축 가입하신 분들은 신중히 판단을 하셔야 된다. 청약 저축은 어차피 공공주택만 되는 통장이에요. 요번에 네. 갈아타게 되면 공공주택도 되고 민영주택도 청약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청약 저축이라는 통장은 세대주 변경을 통해 증여를 해줄 수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청약 통장을 우리 자녀가 세대주가 되면 증여를 해주고 그럼 그전에 납입 기간도 다 합산이 돼요? 할아버지가 40년간 부은 청약 통장을 이거는 손주한테 근데 이러면 경쟁이 더 세지는 거 아니에요? 막 80년 아니 부의 대물림 아닙니까? 그거는? 그런데 그게 청약 저축이라는 네. 통장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부의 대물림 부의 대물림 부는 아니죠. 그러니까 부를 가져갈 수 있는 티켓 그것도 대물림이죠. 에휴 그만하자. 아니, 티켓도 대물림이고 그, 근데 이거 대물림하면 되게... 안 돼요? 아니 만약에 부를 대물림 뷔페를 가는 티켓이 네네. 있어요. 네. 할아버지가 네. 아 이거 먹어라. 손자한테 줬어. 네. 그럼 손자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죠. 아니, 할아버지가 대물림에 대해서 참고, 이것도 네. 그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가 들어가야죠. 대통령께서 쓰신 표현입니다. 네. 네. 우리가 열심히 내가 번 돈을 자녀한테 물려주고 싶은 건 당연한 건데 네네네. 물려주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려줄 때 당연히 우리가 증여세, 상속세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근데 이거 대단한데 이거 환원해라. 물려주면 이제 우리는 다 빠져야겠네요. 그런데 이 시장에서 경쟁력이 아예 없다고 봐야겠네요. 보시면 이제 청약 저축이라는 통장 지금 30만 개가 넘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입하신 분들이.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전환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증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청약 저축 가입하신 분들이 나 민영주택에 청약 좀 넣어볼까라고 생각하시고 자칫 전환했다간 그 증여할 수 있는 우리 손주한테 물려줄 수 있는 공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무조건 황금 티켓 네. 이걸 잃어버릴 수 있는 거니까 아니 근데 청약 시장 자체가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하는 팁을 알려드리고 가능성이 없으시면 이거 보시고 빨리 포기하시고 그냥 뭐 신생아 특례대출 신혼부부 특례대출 이런 거 받아가지고 내 집 사시는 알겠습니다. 게 그러니까 청약 잘 되는 법 알려주실 건데 네. 그 전에 부동산 뭐 전문가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과거에 한 10년 동안 청약이 너무나 이제 받으면 로또 너무나 좋았던 시기가 뭐 1, 20년 있었는데 이제는 청약 시장이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청약해서 그 받는 그 가격이나 돼도 분양가랑 비슷하다. 뭐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청약의 메리트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청약을 왜 그렇게 받으려고 했었냐 하면 네. 일단 1번 새 아파트죠.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건 청약밖에는 사실은 없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29세, 30세대 이상 아파트는 무조건 공개 분양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막 그 연예인들 막 잘 사는 아파트를 조그맣게 분양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막 몇백억짜리. 근데 새 아파트라는 장점이 있고 2번 시세보다 싸게 분양을 해요. 이거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제품이에요. 새 거예요. 그러면 비싸게 파는 게 당연하죠. 시장에서는. 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분양을 하는 신규 아파트는 뭐 규제 지역이든 뭐든 뭐 어떤 정책을 통해서라든 시세보다 눌러놓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게 집값을 끌어올린다라는 것 때문에. 여기에 뭐 상한제가 있는 건가요? 지금도 있기는 한데 네.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적용돼요. 네. 예를 들어 주변 아파트가 10억인데 여기에 갑자기 막 20억짜리 아파트가 빡 들어서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다른 재화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의 가치가 떨어질 테지만 야, 옆동에 있는 아파트나 우리 아파트나 다른 건 뭐가 있어? 그냥 언제 지어졌냐야. 입지로 봤을 땐 다 똑같아. 얘가 20억이면 우리 10억 했던 아파트도 15억, 18억 가야지. 이렇게 해서 끌어올릴 수가 있단 말이죠. 새롭게 분양되는 아파트가.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억누르자라는 취지에서 10억에 분양되고 있어? 그러면 그 밑으로 8억이나 7억에 분양해. 공공주택은 또 실제로 그렇게 분양을 하고 있고 네. 민영주택, 민간건설사 자기네 땅에다 짓는 것까지 그렇게는 못하니 규제지역, 따끈따끈한 뜨거운 지역들 강남 3구, 용파 뭐 이런 곳들에서 니네 땅에다 건설해 분양가 상한제 얼마 이상은 받지 마. 그렇게 해서 억지로 눌렀어요.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풀리고 4구 정도만 서울에 4구 정도만 남아있는데 그러면 1번 새 아파트 들어갈 수 있다. 2번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게 청약의 유일한 장점입니다. 유일한 장점인데 그 청약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죠. 나는 무주택자여야 되고 청약 통장에 오랜 기간 또 납입을 해야 되고 혹은 자녀가 많아야 되고 한데 그런 메리트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게 지금 정프로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라는 메리트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과연 신규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싸냐를 봤을 때 요즘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변 시세보다 비싼 아파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도 이제 적용 안 받다 보니까 건설사도 손해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 비싸게 내놓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민영주택은 그래서 점점 그런 메리트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주택은 여전히 공공은... 서민들에게 저가의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이 높은 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라는 네. 것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는 싸게 공급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럼 만약에 LH에서 분양하는데 주변 시세가 10억인데 이거 15억에 분양한다고 해봐요. 온갖 욕을 다 먹겠죠. LH 저거 돈 벌어먹으려고 그런다. 그러니 계속 싸게 분양. 결국은 민영주택 외에 공공주택은 그 메리트는 그대로 남아있으니 네. 공공주택에 청약을 넣어서 당첨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도전할 만하지만 없으면 빨리 포기하셔라. 청약의 메리트는 이제 없다.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네. 공공주택의 단첨자 선정 기준은 뭐냐? 40제곱미터 초과 아파트, 일반적인 아파트죠. 그런 경우에는 많은 돈을 납입해야 돼요.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 근데 그 많은 돈은 한 달에 10만 원까지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인정이 되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 지금 그 통장 가지신 분들 2009년 5월에 출시가 됐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MB 때 아이 정치꾼 네, 맞습니다. 네네. 2009년 5월에 출시됐으면 지금 몇 개월째냐면 182개월째입니다 우와. 한 달에 10만원씩 냈으면 1820만원이면 1820만 1등이에요 아. 그러면 공공주택은 누구나 이 1820만원 부신 분들을 당첨 가능하냐?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그 마곡지구 아시죠? 네. 그 마곡? 네, 마곡. 네? 마곡 거기가 이제 LH에서 분양한 거예요. 네. 마곡. 네. 거기 많이 올랐다던데. 많이 올랐죠. 거기가 네. 분양가가 5억, 6억이었는데 뭐 12억 지금 뭐 11억. 네. 저도 거기 넣었다가 떨어지고. 공항 가는 길에 있던 허허 벌판이었는데. 맞습니다. 옛날 얘기하시면 개구리 살고 뭐. 맹꽁이 살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진짜. 그때 샀어야 돼. 그때 샀어야 돼요. 천지가 개벽했는데 네. 분양가가 5억, 6억, 뭐 4억에서 6억 사이였어요. 근데 지금 뭐 한 두 배 이상 뛰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네. 분양했을 때 가격 저기 당첨 커트라인이 얼마였냐? 2천만 원이었습니다. 2천만. 1820만 원이라면서요. 아까. 최고가. 최대로 지금 기준에 최대로 넣어도 1820인데 네. 마곡 지금 분양한 지 몇 년 됐어요? 한 6, 7년 됐죠. 네. 넘었나? 그때 당시에 커트라인이 2천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 네. 100% 다 전부 청약 저축가시신 분들. 옛날에 판매됐었던 청약 저축이라는 통장. 더 긴 기간을 부으신 분들. 네, 지금 40만 명 가까이 들고 있는 그 청약 저축 통장이 우리보다 앞서 계신 선배님들이 그렇게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뛰어들면 그분들 먼저 공급되고 네.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가시신 분들은 네. 일반 공급은 가능성 네. 있다 없다? 안돼 하지 없어 할 수 없어요. 네. 하지 말 자, 그거 이거는 네. 일반 공급의 얘기고 네. 그럼 네.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특별 공급. 일반 공급은 특공? 특공. 자녀 특공? 자, 특공은 11가지인가가 있습니다. 네. 뭐예요? 다 자녀. 실제로 정프로님은 하나 해볼만 할 것 네. 같은데 100가구를 분양하면 그중에 네. 한 15% 정도만 일반 분양이고 네. 나머지는 다 특별 공급이에요. 네. 우선적 배려해주자. 아. 신혼부부야? 너희들 먼저 줄 서. 자녀 많아? 다가구 자녀 너희들 먼저 서. 부모님 노부모 분양하고 있어? 너네 따로 분양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착착착 하거든요. 그거 하나하나 따져봐야 됩니다. 신혼부부는 뭐 결혼하고 이내 뭐 7년이네 8년이네 이렇게 따지는데 신혼부부를 왜 줍니까? 신혼부부에는 저기 그냥 행복한데 둘이만 있어도 행복한 걸 그죠? 집이 있으면 이제 빨리 낳고 하나 더 둘 낳고 이미 애가 있는 집이 있는데 결혼 장려. 아니 그러니까 추가로 더 낳는 게 지금 중요한 시즌이니까. 네, 애 있는 집부터 줘요 빨리. 이게 사실은 이 주택 공급 정책 청약 제도가 네. 그 시대상을 반영해요. 예전에 70년대 우리 하나만 나와 잘 기르자 할 때 그때 애만은 안 줬어? 그때는 정관수술하고 오면 받은 사람들 꽤 있었잖아. 아, 못 꾸며줬어요? 그게 네. 조건이었어요. 그 특별 공급 조건. 그렇게 받은 그래서 사람들이 있었죠. 그때 아파트를 속된 말로 속칭 고자 아파트라고 부른 적도 있어요. 아이고야. 진짜로. 이거 신문기사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아, 심형 아파트. 그때는 진짜 정관수술을 해서 많이 네. 받았다. 예비군 훈련도 빼주고. 그때 그 재미난 기사가 그때 뭐였냐면 60대 할아버지. 지금은 60대라고 하면 할아버지가 아니죠. 네. 그분이 나도 수술했다 주라. 아
4월에 뭐 항의를 한 적이 있었다고. 네. 아, 줘야지. 줘야 되는데 아. 취지가 안 맞으니까. 아. 나도 할 수 있어 이거 봐. 이렇게 가지고.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자꾸 이러면 하나 더 낳는다고. 이게 신사상을 반영한 지금은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니까 아. 자녀 많이 낳아. 신혼부부도 맞아. 자녀를 많이 낳으면 조금 더 앞에서 네. 우선순위 주고. 근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다자녀 특별공급은 점수제입니다. 배점표가 있어요. 근데 그 점수가 각각 달라요. 근데 이게 지금 교차로 다 지원이 될 수가 있어서 자녀 둘이 이제 다자녀로 다자녀의 복중태아도 포함입니다. 네. 오~ 그런데 재미난 건 다자녀의 기준이 이제 3명에서 2명으로 바뀌었거든요. 문제가 많다고 봐요. 문제가 많다고 보십니까? 왜요? 둘이 무슨 다자녀야? 다자녀죠. 다자녀가 거의 대부분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아~ 셋도 다자녀 아니었어요. 야 그렇죠. 일곱은 낳아야지 다자녀죠. 어디서 셋 가지고 너는 애를 왜 이렇게 안 낳니? 아니 지금 그 출생률이 지금 0.7 7을 지금 깨질랑 말랑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이. 지금 네. 네 이상입니다. 많이 나왔네. 여기까지 뭐야 오늘 왜 이러는 거야. 길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두 명이면 다자녀에도 들어가고 네. 신혼부부인데 애를 둘 낳았다 그러면 여기도 넣을 수 있고 여기도 넣을 수 있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근데 배점표가 다릅니다. 그래서 청약에 내가 특별공급을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 신혼부부 정도는 돼야 되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기혼이어야 돼요. 아. 네. 기혼으로서 두 부부 모두 생전 한 번도 주택을 지분조차도 취득한 적이 없어요. 깨끗해야 돼요. 집을 가져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속담으로 전과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아무 주택이 이력이 없어야 돼요. 한 자녀 이것도 특공 있잖아요. 아니 한 자녀가 한 부모. 한 부모 특공 있죠. 있죠. 아. 네. 그것 때문에 이혼한 애가 있어요. 법적으로. 아 일부러요? 친구입니까?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친구 아니에요. 근데 그거 나중에 걸리면 이제 부적격 당첨을 해서 털려 나오고 아. 5년 동안 뭐 10년 동안 당첨 제한되고 아, 하는데. 친구인데 친구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죠? 친구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좀 매장 당하실까 봐. 네, 그 진짜 그렇게 이혼을 하더라고. 실제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이게 너무 그런 그러니까 그런 특공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공부를 해보고. 다자녀 특공이나 신혼부부 특공은 배점표기 때문에 그 점수가 높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얘는 도전을 해볼 수 있는데 나는 이 점수도 안 되고 저 점수도 안 된다. 그러면 기대해볼 수 있는 게 생애 최초 특별공급. 이건 아. 과거에 집산 적이 한 번도 없다. 우리 부부가. 그럼 도전해볼 수 있는데 그건 배점표가 아니라 그냥 뺑뺑입니다. 그냥 확률이 낮아. 무작위 추첨이에요. 근데 차라리 나는 아 여기서 경쟁하는 거 밀릴 것 같아. 그러면 운에라도 맡겨보셔라. 그리고 나이를 정해가지고 아, 우리가 지금 30살인데 35살까지는 운에 맡겨서 넣어보고 안 되면 그때 분양시장에서 탈출해서 아. 집을 사자. 나는 계획이라도 세워야지. 아. 언젠가 되겠지. 아. 애 나면 되겠지라고 아, 해가지고 가능성 없는 거 기대하시다간 집 살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놓칠 아. 수 있다라는 거. 나도 그 통장이 네. 십몇 년이 됐어요. 네. 매달 넣으셨어요? 예전에 지금 더 이상 넣지도 않아요. 1,400인가 아마 그게 아마 예전에 그 민영주택. 그렇죠. 한 개가 있어갖고 1,400인가 딱 채우고 이제 안 넣었는데 그게 벌써 한 10년 넘었단 말이죠. 네. 근데 그거는 옛날에는 그래도 1,500이면 아주 작진 않은 돈이었어요. 네. 근데 한 20년 사이에 물가 뭐 이런 거 생각해보면 네. 그때 1,500이면 괜히 거기다 넣어놓고 그때 차라리 내 소고기라도 사 먹었으면 그게 내 몸에 아. 남는 거지. 자, 이게 지금 청약 제도를 잘 모르셔가지고 그때 넣으신 잘 몰랐지, 거예요. 몰랐지 내가. 그 민영주택은 네. 크게 가점제하고 추첨제가 있습니다. 아. 가점제는 뭐냐면 점수표를 만들어놔요.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그리고 부양가족수. 이걸로 84점 만점을 만들어가지고 아, 따지는데 84점. 무주택기간을 따질 때는 난 태어나면서부터 무주택이었는데 그럴 수 있지만 30살부터 카운팅을 합니다. 안 그럼 빨리 세대분리를 해버리면 네. 됩니다. 세대분리를 하려면은 만 30세 이전에 세대분리해서 세대주 되려면 단독 세대주 되려면 이것도 소득이 있어야 소득이 되고 있어야 해요. 네, 좀 까다로워요. 근데 30세 전에라도 결혼을 하면 결혼 시점부터 카운팅을 해줘요. 무주택 기간은 최대 15년까지 되면 15점 만점이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9세부터 해가지고 15년 채우면 이것도 17점 만점. 여기에서 이제 당락을 가르는 게 네. 뭐다? 부양가족수. 아, 네. SC 부양가족수. 그러니까 결국 45살 즈음 돼서 애 둘 정도 낳아야지 한 서울에 비벼볼 수 있어요. 아, 정프로님 비비시죠 서울에서. 아, 충분히 비비죠. 아, 애 셋에 45도 넘었고. 아니, 사실상 그런데 우리 집안에 내가 네. 대들보야. 아, 부양가족이 막 사방팔방 있습니까? 무주택 기간 충족하십니까? 무주 그게 내가 인생의 큰 오점입니다. 아, 한번 샀다 판 적이 있으시군요. 7년, 아, 5, 6년 전쯤에 아, 네. 그 부천에 빌라 아, 빌라도 도 들어가요 똑같이? 어, 빌라도 뭐든. 아, 근데 내가 그것도 이제 물어봤어. 아. 근데 빌라가 면적이 네. 기 제한 있어요. 네, 50 당연히 넘었겠죠. 다섯 식구가 사는데. 50몇 제곱미터 이하는 그 주택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소형 주택. 예, 네, 그래갖고
그 막 손 덜덜 떨면서 그 등기 내 찾아봤어. 그랬더니 정확하게 그걸 딱 넘더라고. 59였나 보네요. 와, 나 그래갖고 나한테 그 빌라 판 놈을 아직까지 내가. 아, 근데 이 다자녀 특공 같은 거 할 때 바가지 쓴 거 아시죠? 내가 그 빌라 바가지 썼어요. 무주택 기간하고 소득 이런 게 다 들어갔나요? 집 샀다 팔 때 5천 손해 본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다자녀인데. 공공주택에서 최민경 기자 내 얘기 좀 안 들어줄랍니까? 뭐라고요? 집을 샀다가 팔았어. 네. 근데 5천 손해 봤다. 아니 어떻게 5천을 손해 봐요? 그거밖에 손해를 안 보셨어요? 아이씨. 이게 지금 정프로님 제가 잠깐 계산해 보니까 부양가족 수하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뭐 충분히 충족을 하실 테니 그것만 해도 47점이에요. 여기서 이제 무주택 기간을 15년 이상 받았다 그러면 32점이 들어가서 완전 그냥 뭐 70, 가고 싶은 아파트 다 가나요? 다 갈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갈 수 있어요. 프리패스네요. 근데 지금은 5, 6년 전에 사셨다고요? 샀다가 이제 팔았다. 팔았죠. 네. 그러면 이제 점수가 50대 후반. 60 간당간당. 아. 애매한. 한 근데 1, 2년 후, 2, 3년 후 정도면은 그래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민영주택에 가점제 도전해 보실만 해요. 어떻게 하나 더 놔버려? 그러면 그래 보면 독보적이에요. 그러면 독보적이에요. 맨 나면 그냥 나라 집 줍니다 이제. 아, 그래? 스포터 올리는 겁니까? 네. 와, 씨. 그러면 독보. 아니면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거나. 그건 또 불효자라서 안 되는. 아, 불효자입니까 또? 그거는 또 안 맞습니다. 너무 제가 서로 불편해. 많은 걸 바래. 많은 걸 바랬네요. 너무 많은 걸 기대했고 원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 이걸 보시면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나이 40대 중반 정도가 되고 아이가 하나 둘 정도 돼서 한 60점 정도 채울 수 있다라는 게 안 쓴다면 민영주택에서 가점제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민영주택에서 추첨제가 있어요. 추첨제는 또 뭐냐면. 지역에 따라서 규제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주택 면적에 따라서 뺑뺑이로 뽑는 비율이 또 달라집니다. 뜨거운 지역, 청약 과열 지역, 규제 지역은 그 뺑뺑이로 뽑는 비율이 아예 없거나 되게 드물어요. 그런데 그 외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가 뭐 많게는 60%까지도 나오니까 민영주택 내가 좀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살고 계시다 혹은 아파트 크기를 그렇게 큰 거 받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뭐 85제곱미터 이하까지만 하더라도 추첨제가 60%까지 뽑는 곳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고 그래 운에 한번 맡겨볼래라고 하시면 여기에 도전해보셔도 되는 거죠. 너무 이렇게 재수없게 운에 맡겨서 당첨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강남에 어디 되게 비싼 아파트 막 1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민영 아파트. 그냥 분양가가 10억 훌쩍 넘어가 버리는 거. 그건 대출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냥 청약 나는 연습한다고. 이게 약간 왜냐면 청약 넣는 게 제가 여기 부동산이나 아니면 이렇게 건설사에서 그 일하는 친구들 뭐라고 했냐면 모닝똥 하듯이 넣으라는 거예요. 어차피 넌 떨어질 똥이요. 거니까 그냥 어디 뜨면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냥 지원을 하라는 거예요. 결국 다 떨어질 거다. 그러면서 그중에 하나 되면 무조건 네가 그냥 집 사서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뭐 아니라고 생각해라. 그렇죠. 거기에 전제가 뭐냐면 내가 당첨이 되면 살 수 있는 집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이제 미혼이신 분들이 한번 청약 연습해볼까 해가지고 야 기왕이면 강남 저기 어디에 분양하는 되게 비싼 거 이거 넣어보자. 근데 그건 당연히 경쟁률이 낮잖아요. 거기에 이제 추첨대 비율도 있단 말이죠. 근데 덜컥 됐네. 그럼 10억짜리 아파트만 하더라도 다음 달까지 계약금 1억을 넣어야 돼요. 맞아요. 되는 맞아요. 이건 대출도 안 돼요. 어떻게요 그러면? 아, 그 친구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 나가야 됩니까? 그러면 정말 될 줄 몰랐는데 돼가지고 기절할 뻔. 됐어요. 근데 들어가. 와, 그럼 다행이다. 이거 계약금 보내서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 사회초년생이 1억이 현금이 어디 있고 중도금 대출 이제 받아가지고 내야 돼. 없죠. 없어요. 이거 한번 포기하면 그 다음에 통장은 청약통장 이제 새로 리셋. 네, 무용지물 됩니다 이제. 새로 리셋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셔라. 청약은 될 거. 내가 이걸 당첨이 되면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만 연습을 해보셔야지. 들어갈 수 없는 거에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나한테 가능성이 있는지 활성화 보시고요. 안 되면 차라리 운에 맡기셔라. 무순이 줍줍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뭐라고요? 무순이 줍줍. 무순이. 순이 없는데 줍줍. 네. 주서 주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의 꿈 같은 꿈이에요. 거잖아요. 네, 이런 거는 뉴스 기사 나오면 무조건 주수세요. 무조건 들어가세요. 그리고 심지어 당첨자도 다 막 뉴스에 나옵니다. 그거는. 아 그래요? 이번에 당첨자 뭐 25살 면 뭐. 누구 가운데 이름 나왔다. 뭐 이렇게 성만 해가지고 나와. 그거는 그냥 지금 분양이 됐는데 과거에 분양 받으신 분이 부적격자로 나왔거나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나오는 물량들이에요. 무슨 이 줍줍이라고 한다면 자격 요건만 되면 무조건 넣어라. 왜? 당첨이 됐다 그러면 이미 분양이 되고 사람들이 입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어도 사람 맞춰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전매 제한 이런 것들도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팔면 돼요. 알겠습니다. 팔면 되니까
이런 것들. 이상민 못 알아들었지만 네. 넘어갑니다. 한편으로 씁쓸합니다. 네. 무슨 한국 사회 전체가 네. 아, 커다란 어떤 게임장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좋은 강의 들었잖아요. 네네네. 이상민 어떻게 이제 주택 전략 갑니까? 아 일단 지갑 사정을 좀 봐야 됩니다. 지갑 사정. 네네네. 그래요. 뭐 네. 집 살 생각이 없다는 것 같아요. 리액션이 왜 그렇습니까? 아니, 리액션 되게 구렸죠 지금. 아, 그럴 거면 왜 질문한 그러니까. 거예요? 이럴 거면. 아, 지갑 사정 뻔히 아는데. 그 심지어 이거 왜 들여다본 거야? 엄청. 아유. 하여튼 커피는 읍천니 커피 함께 하신다면 네, 주말에도 아주 행복하실 것 같고요. 쑥 라떼 진짜 맛있더라고요. 어떤 거? 읍천니 쑥 라떼. 쑥 라떼. 네. 이번에 멜론 라떼도 새로 나왔습니다. 네. 제가 약간 할머니 입맛인데 쑥 라떼 아주 저격당해가지고. 네. 아, 네. 미숫가루도 굉장히 미숫가루도 맛있죠. 맛있어요. 아, 하여튼 이번 주말도 읍천이 커피와 함께 행복한 주말 되시고 네. 주말 계획들은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최윤경 기자는 허리가 아파서 어디 돌아다니지 못하실 것 같고요. 허리가 왜요? 네. 허리가 지금 많이 아파요. 다쳤습니다. 아이고 저런. 삐끗해갖고 지금 네. 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앉아있지를 못해요 지금. 지금 앉아있는 것 같지만 거의 서있는 거예요. 네네네. 아, 네. 네네. 우리 아 리액션이 왜 다들 이렇습니까? 네 진짜 어때요? 당해보니까 어때요? 구린 리액션. 네네. 아 이게 지금 나한테 아, 말이 흐름이 딱 끊어지네요. 아, 아, 네. 좋습니다. 네. 자 주말에 뭐 하시죠? 이해하죠 또 이런 거. 아 네. 지난주에 제가 막걸리 내린다고 했잖아요. 아. 지난주에 이제 단양 이양주라고 해가지고 네. 막걸리를 한번 띄운 다음에 여기 알코올 발효가 되면 그걸 밑술로 해가지고 아. 새롭게 밥과 누룩을 지어서 이제 한번 더 집어넣고 아. 이걸 이제 이양주라고 해요. 네. 지난주에 가서 그 작업을 했습니다. 아. 지난주에 이양주? 지난주에 밑술을 만들었고 그 네. 밑술 만든 걸로 이제 두 번째 그럼 더 진해지는 거예요? 아 아니요 발효가 좀 풍미가 좀 많아지는 아. 달짝지근한 맛도 나고 이런 게 잠시만요. 오. 네. 아 이정필 왔다. 이정필 드디어. 이정필. 아 드디어 왔다. 드디어 왔다. 이정필 네, 이하씨. 기다리 아저씨입니다. 정말. 네, 이분은 네.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어디서 뭐 하시는 분인지 좀 이렇게 딱 달아주시면 이분 이제 좋은데. 코인 쪽 하시는 분인데. 코인으로 이제 큰 돈을 모셔갖고 독지가예요. 우리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계세요. 진짜 백내 두루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네. 네.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네. 인성이 훌륭할까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네. 네. 원하시는 소원이 있으시면 여기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막걸리 한 병 주세요. 막걸리. 네네. 아까 지난주에 막걸리 한 병 드린다고 그 이제 이양주로 담궈서 그거 이제 숙성시키고 나면 네. 제가 꼭 알겠습니다. 한번. 얼마나 걸려요? 아 이거는 이제 바로 띄우면 되게 하면 돼요. 이제 발효를 중지시키고 아. 그 다음에는 한 달 정도 숙성시켜서 먹는 게 좋다고 하는데. 아, 아 지금 맛은 보셨나요? 처음에 밑술 담갔을 때 그거는 맛. 근데 생각보다 도수가 꽤 높아요. 막걸리가 우리가 시중에서 먹는 건 발효한 다음에 그다음 이제 물 타서 파는 거거든요. 처음에 그렇게 막걸리 담그면 한 잠깐만요. 정프로 형 이더리움 언제 팔 거예요? 아. 이더리움이 가진 자산 중에 가장 탄탄한 자산 아닙니까? 아, 심지어 네. 이더리움은 익절을 했습니다. 아 벌써요? 아. 야 그럼 이제 여러분 타야 됩니다. 아, 너무 쉽게 바라보면 아 이더리움 익절했잖아. 아. 제가 이제 그 몇 프로나 몇 익절의 기준이 몇 프로예요? 밀크 그다음에 네. 샌드박스 네. 또 아 디센트럴랜드 뭐 이런 게 인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잡코인 잡코인 아닌데 네. 그 친구들이 이제 다 마이너스 80~90% 막 이렇게 찍을 때 그렇죠. 네. 이더리움 혼자 네. 저에게 약 70% 정도 아 수익을 아 근데 그건 익절하고 나머지 손절하셨어요? 나머지요? 못했죠. 나머지는 그냥 냅뒀죠. 거봐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돈을 못 버는 전형인 거 같아. 전형적인. 아니 원래는 손절을 빨리 치고 손절 빨리 치고 그 돈으로 잘 나가는 거에 밀어 넣어야 돼요. 밀어 넣어서 익절을 해버리고 손절을 못해. 아니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심어놨어. 심어놨는데 아, 잘 자라는 나무 싹 베버리고. 그러니까요. 그 내가 한 비유야 정확하게. 본인이 예, 왜 아시면서 네. 왜 그러냐 이거 여러분 아 이제 시간 없는데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네. 자 지금 예를 들어 제가 그래 솔직히 얘기하면 500치 샀어요 내가. 네. 500만 원. 200 이더리움. 100 그 아~ 알트코인 멋있네. 이렇게 샀단 말이에요. 네. 자 100이 7만 원이 됐어. 네. 어떡할래? 와, 그거 팔 수 있어? 아, 그럼 무조건 팔아야죠. 100이 7만 원이 됐는데 네. 상장 폐지 각인데 7만 그러니까. 원이라도 벌어야지. 와, 나는 그건 내 자존심 허락하지 않아. 아, 그 7만 원이 그러면 얼마까지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보실 거예요?
아니 걔는 원래 처음 시작할 때 생각하면 걔는 만 원도 안 했던 애예요. 아. 걔가 100배 된 거니까. 그럼 아니, 근데 제가... 만 원에 사셔가지고 100만 원 찍었다가 아니죠 아니죠 100만 원대 산 거죠. 아니 왜 허리도 아픈데 그렇게 웃으세요? 허리가 꺾어지도록 웃으면 어떡해. 아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잡코인을 1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7만 원 됐다고요? 네. 그 사회에 환원 하신 거네요. 그러네요. 그럼 나 같으면 선전 한다. 그 사회가, 사회가 어느 사회인가요? 지금 사회. 보이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지금. 누군가 만 원에 사셔서 100만 원에 파신 그분. 있잖아요, 누군가. 네, 부의 아, 환원이죠. 네. 아, 비상장 사회로. 와, 진짜 그래갖고 하여튼 세 개가 다 그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 친구를 내가 7만 원, 10만 원, 뭐 12만 원 건지자고 뭐 할 수 없. 왜냐면 그 돈이 내 인생을 바꿔주지 않아요. 그렇죠. 10만 원, 7만 원 내가 그거 더 번다고. 그럼 이더리움에서 수익 난 건 인생을 바꿔주기 때문에 판 겁니까? 걔는 너무 기분 좋더라고. 아, 기분. 와, 내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 75%라고요? 수익이? 어, 70% 정도. 한 140 100. 정도. 예. 네. 그러니까 와, 이더리움이 난 그렇게 고마운 친구라는 걸 처음 아. 알았습니다. 그 고마운 친구를 싹둑 잘라버렸네요. 이제 제 생각 이제 폭등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야겠다. 예, 코인 이제 더 이상 그 친구들로 이제 네. 끝낼 건데. 아, 이 얘기가 왜 나왔더라? 아, 여튼 그 이정필님, 네, 네 이정필님은 이제 혹시 나한테 그 이더리움 아니 그 저 뭐 알트코인 판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오막님, 오막달리오님? 네. 아, 배우 막달리오님은 네. QQQ를 좋아하십니다. 이더리움 언제 팔 거냐고 이분께서. 네. 이더리움 이제 이미 다 팔았고요. 네. 네. 이정필님이 알트코인으로 많이 버신 분이니까 아, 네.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이정필 더 벌자. 네. 자 오늘은 네. 요 정도 경제 이야기하면 네. 어땠을까 싶네요. 네. 궁금하신 거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내용 중에? 아 오늘 내용 중에 그래서 쿠팡은 네. 아 이제 공정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모르죠 이제 아. 공정위는 이렇게 결론을 싸우는 내렸고, 겁니까 계속? 검찰에 고발한다고 했으니 네. 네. 검찰 고발되는 거 그리고 부당한 제재 항소한다고 했으니까 네. 법적으로 가자라고 한 거. 아, 1,400억은 너무 센데. 쿠팡 얼마면 괜찮아요? 지분 샀어요? 네? 얼마면 괜찮아요? 지방생입니다. SNL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닙니다. 아하. SNL 뭐 벼슬도 아니고. 네. 자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인사드리고 불러주면 네. 가야 되는데 네. SNL 제작진 여러분 자, 사랑합니다. 한 주간 SNL은 빛과 소망이죠. 네. 정프로님한테 이정필님이 정프로님한테 빌라 판 사람이라고 아 이제서야 아, 미안해서 아, 3만 원씩 계속 받는군요. 3만 원씩 아, 뭐 그럴 아. 리는 없겠지만 네. 한 해 하나 정말 네가 그 사람이면 너는 나한테 이래서는 안 돼요. 그 집이 봐봐요. 역에서 뭐 7분 거리 뭐 이렇게 됐어. 오 가깝네요. 아 그런데 이제 역세권인데. 그 역 앞에서 만났어요. 네. 부천 무슨 역에서. 네. 그래서 그 부동산 하시는 분이 나를 이렇게 차를 태우고 쭉 이렇게 돌아서 갔어요. 네. 직선 거리 길이 있는데 돌아서 가시더라고. 나는 몰랐지 처음 갔으니까. 네. 그냥 원래 그 길인 줄 알았어요. 직선 거리 없두고. 그래서 이제 그 집 도서에서 아 좋아 너무 좋아 뭐 이렇게 예쁘게 잘 해놨어. 직선 거리 길 왜 안 갔나? 나중에 내가 이게 지도를 보니까 직선 거리 길이 있는 거예요. 네. 맨 처음에 돌아서 걸어갔다가 네. 직선 거리 내가 걸어가봤지 등산 코스더라고. 아, 이렇게 고바위. 와 그거를 나한테 팔았다고. 아니 근데 돌아서 가도 네. 오르막길은 느껴지지 않나요? 아 근데 거기가 고개가 이제 직선 거리엔 있고 돌아서 가면. 그 직선이 아니 그 고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냥 산이 작은 산이 이렇게 있는데 산을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산 넘어가는 것과. 네, 네. 그래서 나는 진짜 너무 그 집이 좋았어. 나는 좋았어. 뭐 행복했고. 그럼 된 거죠. 다섯 식구 단란하게. 네. 네. 아 그때 네 식구였겠군요. 그때는 그렇죠 네 시였죠. 5천을 주고 그 행복감을 누렸다. 그렇죠. 그럼 된 거죠. 안 주고도 누릴 그러니까. 수 있었잖아. 아, 5천 꼭 좀 아니 좀 있으면 좀 주세요. 없었으면 더 행복했겠죠. 사회에 푸시고. 네. 그때는 나 좀 없을 텐데. 그러나 뭐 하여튼 그런 과정이 네. 있었으니까 네. 오늘에 또 제가 있는 거 아주 저 아름다운 추억으로. 네. 네. 아, 그 팔 때. 아, 또 시작됐습니까? 아, 네, 판 걸 축하드리네요, 근데. 3억 6, 네. 3억 천에 샀는데 네. 2억 6천에 팔았거든요. 네. 아. 와, 근데 이 팔 때 난 그래도 어쨌든 판 사람이 또 파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2억 8천을 불렀어요. 내가 이제 네. 시세를 모르는 건 아니나. 네. 그랬더니 그 부동산에서 나를 이렇게 막 약간 좀 나쁜 사람 쳐다보듯이 네, 봐요. 아 양심도 없다. 네, 이걸 2억 8천을 파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내가 아니 그 난 산 가격이 있는데. 그 신축 빌라 아니었어요? 신축 빌라죠. 예쁘게 막 그 내부는 잘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방 3개 정도 돼 있고. 방 3개. 오 잘하시네.
빌라 파신 분? 아니 빌라 사업자 아니 혹시? 아니 이게 신혼부부들이 네.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네. 그런 빌라를 진짜, 사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 아 맞아. 신혼도 아니었는데 왜 그런? 아 근데 그게 난 그 테라스도 있고 한 게 너무 좋았어. 아 그치. 아. 낭만은 있죠. 네. 아니 빌라 네. 좋습니다. 그렇게 그런 환경 놓고. 근데 보면. 왜 파신 거예요? 그거를? 예. 네. 그게 이제 그래.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그 코인은 100만 원 주고 자존심이 상해서 나는 안 판다라고 하셨는데 그 아, 집은 또 가치가 떨어졌는데 아. 파는 걸 보면서 이건 모순 아닌가? 아 근데 그거 철학이 없는 거 아닌가? 아니, 철학이 없다. 출퇴근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아. 예. 네. 그다음에 그 전에 난 3억 천이 이제 원래 우리 가격인 줄 알았잖아요. 네. 근데 그 옆집이 이제 501호, 502호 이렇게 있잖아요. 네. 아, 아, 아. 502호랑 얘기를 했는데 그 집은 3억 천에 안 샀더라고. 그럼 아. 얼마에 샀어요? 그것도 정보를 알게 되셨고. 더 싸게 산 거예요? 나보다 싸게 샀어. 아.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아.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잠을 못 자죠. 그 집에 그때부터. 누워있는 것 자체가 내 스스로 너무 싫어. 아. 갑자기 집까지 미워지기 시작했군요. 어, 여기 떠나서 다시 시작하자는 생각이 들었구나. 아, 아. 너무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 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잡담할 시간은 사실 아닙니다. 네네네. 아 빨리. 어, 네. 제가 뭐 집사관 네. 얘기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근데 네. 오늘 패션을 보고 아, 노란 팀이고 파란 팀이냐고. 아. 아, 네네네. 네. 네. 심판이에요? 아,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네. 네. 또 뒤에 할 일이 있으니까요. 예. 자 여러분도 주말 잘 보내시고. 아, 우리 함께해 주신 김현우 소장님, 네. 최윤경 기자님,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예. 특히 최윤경 기자님의 이 허리 부상은 우리가 진짜 좀 잘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전력의 핵심 전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최윤경 기자님, 아, 잘 몸조리 하시고 네. 다음 주 월요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물리치료. 네, 자,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